다음 소식입니다. 서산시가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서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불법 투기 단속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서산시 자원순환과 윤용경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서산시가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희 서산시는 생활 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이웃 간 다툼과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요. 시민감시단을 호수공원, 상가,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주요 불법 투기 지역에 투입해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미분리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단속 효과가 컸다고 하던데요. 시민감시단 활동 성과도 궁금합니다. 네, 생활쓰레기 올바른 배출 문화 정착 및 불법 투기 단속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시민감시단은 5월부터 현재까지 쓰레기 올바른 배출 방법 안내 3,000회, 폐기물관리법 위반 200여 건을 적발해 경고 조치했으며 개선이 시급한 15건에 대해서는 불법 투기자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산시는 실시간으로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가 가능한 감시카메라 5대를 올해 추가 설치, 총 83대 감시 카메라를 가동해 불법 투기 근절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깨끗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끝으로 지역 주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서산시 쓰레기 올바른 배출 문화의 정착을 위해 시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깨끗한 서산시를 만드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서산시, 살기 좋은 우리 고장을 만드는데 모두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자원순환과 윤용경 주무관이었습니다.